네. 네, 고생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예예예. 네, 네, 네. 예. 자, 들어갈게요. 공인비 얼마예요? 아, 아니, 뭐, 별로 많이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편리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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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 재밌게 보세요. 저 축구 좋아해요. 아, 집에 가서 축구 봐야지. 고맙습니다. 아, PK예요. 저 이것만 보고 갈게요. 네, 보고 가세요. 이거 네, 재밌을 네. 것 같은데. 네. 오. 와, 아주 그냥 골망을 찢죠. 야, 경기 어려웠는데. 예. PK 한 방으로 그냥. 이제 PK 맞으면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PK 잘 차려요. 여기 앞에 전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아, 이쪽으로 네, 네. 들어가세요. 주차 등록 안 해줘서 다시 왔어요. 어, 이거 이것도 이거 때려요. 아! 자, 경기가 밀렸지만 결국에 득점으로 이거는 이건 이러면 그냥 무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가 그냥 경기 유지되면 손흥민 쓸 필요 없죠. 더군다나 다음 라운드 리그 경기가 이제 레스터 쉽지 않은 레스터 원정이니까. 어! 어! 와! 이런 모르죠. 이러면 약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여기 분위기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욕망로에 욕망로. 윙크스하고 오드밀라 아니야. 네, 이 미드필더 라인이 좀 불안하죠. 네, 전반전이 2대1로 끝났습니다. 뭐 경기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올림피아코스가 두 골이나 실점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PK도 나왔고 모로의 원더골 때문에 토트넘이 두 골을 앞설 수 있었고 마지막에 올림피아코스가 전반 막판에 득점하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다시피 일단 토트넘 위주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리그 경기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거고 포체치노도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도 서브에 내려가 있고 시소코 같은 중요 미드필더전도 내려놨고 네. 그다음에 왼쪽엔 또 벤데이비스를 썼죠. 그러면서 4-2-3-1 전형을 썼는데 이제 주원영이 지속적으로 중계 중에 이제 문제 그다음에 걱정을 삼았던 건 바로 탕기운 돈벨레랑 해리 윙크스의 미드필더 이 조합입니다. 해리 윙크스는 최근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이 선수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장점의 미드필더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폼 자체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문제고 그냥 자기 역할만 하는 선수. 네. 뭔가 특별히 되게 빠지거나 특별히 되게 잘하지도 않는 그냥 거기서 1인분만 겨우겨우 하는 선수 정도? 근데 사실 네.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여기가 사실 이를테면 자기 똥만 싸면 안 됩니다. 자기 똥을 다 닦았어. 그럼 옆에 싸고 있으면 또 닦아주고. 그럼 옆에 이게 막 얘는 묽은 똥이야. 그럼 이제 치워주고. 얘는 된 똥이면 야, 그거 좀 이렇게 해봐봐. 지사제도 먹이고 설사약도 먹이고 다 이거저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저 자리에서 하는 선수, 저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캉테 네. 보세요. 여기저기 똥 닦느라 온 이 스탠포드 브리지를 돌아다니잖아. 네, 네. 근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탕기 운돈벨레는 이른바 이제 폭파 때문에 지나가던 동네 개들도 안 나는 그 메짤라 자리에서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지닥거리를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이 선수의 전방위적인 활동량이랑 박스투박스 성향의 장점이 드러나죠. 근데 해리 윙크스랑 은돈벨레의 조합을 쓰다 보니까 중원에서 불안한 모습이 바로 경기 초중반까지의 불안했던 모습이랑 실점점 포덴스한테 실점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분위기를 쭉 이어가다가 PK 한 방에 분위기가 좀 다운됐고 이어서 바로 모라의 중거리 슛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완전히 이거 이 경기 안 되는구나 역시 토트넘한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종인이가 말한 단점들이 나오면서 올림피아코스가 전반전 막판에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돔벨레이기 때문에 물론 은돔벨레 선수도 토트넘 팬들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는 선수인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골 장면에서 포그바였잖아요. 맨유였잖아요. 바로 말 나왔습니다. 포그바 저거 뛰는 거 봐라. 저 옆에서 견제 안 하고 저러니까 꽂혀먹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은돔벨레도 사실 상대방이 빠른 공격을 했을 때 이선 지역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따라가면서 몸싸움을 하거나 따라가면서 볼을 커트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포그바도 그런 상황에서 욕먹으니까 은돔벨레에도 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욕먹일 순 없다. 저놈의 새끼도 욕하세요. 약간 이런 건가요? 내 새끼만 욕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예. 포그바였으면 포그바가 워낙 주목이 되잖아요. 일거수 일투족이 경기장 안에서 되게 예민하게 보잖아요. 좀 더 예민하게 본다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은돈벨레가 저런 식으로 수비하는 장면을 많이 못 봐서 그렇지 포그바는 저런 식으로 수비해가지고 욕먹은 적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은돈벨레의 수비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인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선수가 맞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델레 알리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그 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득점을 했는데 그 이득점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득점이냐로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다. 맞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고 특히나 이 카라이스카키스 이 스타디움이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홈구장이에요. 아~ 여기 진짜 악명높은 구장입니다. 그렇지. 진짜 지옥같은 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정말 울트라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토트넘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어떻게 본다면 사실 2대0으로 끝났으면 손흥민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아, 한 골을 실점을 했고 분위기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추가적인 득점을 하기 위해서 손흥민의 투입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지금 서브 명단을 봤을 때 시소코를 제외하고 믿을만한 수비 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체티노 감독은 막는다기보다는 좀 더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네. 거죠. 사실 시소코도 수비적인 자원이 아니잖아요. 얘도 원래는. 근데 어쨌든 중앙에 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넣는 의미지. 사실 네. 얘도 전형적인 수비자니까 오히려 수비적인 자원이라고 하면 다이어나 완냐만데 이 둘의 폼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지금 경기 나와서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폼이 좋은 손흥민, 폼이 좋은 라멜라 둘을 넣어서 오히려 킬더 게임을 시키는 추가 득점이 나오는 게 경기를 유리하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델리 알리의 그 폼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빠른 교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면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 델리 알리의 그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죠. 뭔가 잘 안 돼 보이고.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2대0 됐을 때는 손흥민 안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대1 되자마자 손흥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확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전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후반전 끝나고 돌아올게요. 오! 아! 어! 아! 밖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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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니지. 바깥 아니야? 아니야. 밟혔어. 아, 아니야. 걔 아니에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와야죠, 이제. 야, 이게 예, 올림피아코스가 역시 이게 만만한 팀이 아니다. FC 포르투의 키퍼였던 조베사의 지금 형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는 난 지현이 형이 계속 이게 지금 새벽에 무슨 얘기지 했는데. 아 써니, 고고고! 이거 무조건 하나 찍어 눌러서 경기를 뒤집어야 된다. 킬더 게임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 이번에 힘들어. 힘들어. 고고고! 아! 아 이게 빌드업 씨. 아! 최고야지. 어, 고고고! 땅! 아 짧아 샷! 잡고 주지. 네 후반전에 아 손흥민이 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와 올림피아코스 집중력 좋네요. 네. 네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제 2대2 무승부가 서로 아쉬움도 있고 최악은 면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전력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홈인 걸 감안하더라도 토트넘이 더 위의 팀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승부로 그친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승점 1점 딴 거 나빼드. 아 좋죠.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 나빼드. 그리고 정말 흔들렸을 때 본인들이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두 골을 헌납했는데 그걸 만회해서 승점 1점을 가져왔다. 그렇죠. 의미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토트넘 그냥 다 배제하고 봤을 때 올림피아코스 원정은 어쨌든 어려운 원정이에요. 그래서 승점 1점 따는 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은 분위기상 잘못하면 아예 역전 패도 가능했기 때문에 맞아요. 최악은 면했어. 그런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와중에 이걸 따라잡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특히나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여전히 지난 수정공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시즌 들어와서 토트넘에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기력과 폼이 안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번 경기에서도. 그 아쉬움은 뭐 벤 데이비스와 저는 오른쪽에 산체스라고 봅니다. 양쪽 풀백에서의 공격 가담이 공격을 창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지난 수정공전에서 물론 상대가 수정공이었었고 흔들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리에가 좋았잖아요. 또 왼쪽에 또 로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선수가 빠지자마자 굉장히 답답한 축구를 했었던 토트넘이었었고
그러면서 저는 활로가 좀 없었다. 네. 예. 활로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감안했을 거라고 보이고 저는 예. 전반전에 우리가 하프타임 토크 할 때 이제 알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에릭센에 대한 얘기라고 싶어요. 어허. 케인은 최근에 골은 설사 이번에 뭐 PK 골이 있습니다만 저는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특히 자신의 이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포체티노가 약간 디렉팅이 들어가지 않았나. 으흠.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성과의 호흡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케인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결국에 공이 돌고 안 돌고는 에릭센의 사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으흠. 라메라랑 손흥민의 폼은 최근에 좋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선수의 어떤 뛰는 시간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에릭센인데 에릭센이었어 원래 이번 시즌에 이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이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꽤 많은 주급을 높아함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이 토트넘에 남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축구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동력을 잃은 느낌이다. 근데 에릭센의 경기력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토트넘의 이 공 돌아가는 흐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초반에 안 좋았던 이유가 에릭센을 빼고 교체로 출장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릭센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의 토트넘과 없었을 때의 토트넘이 달랐기 때문에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물론 이제 종이가 말하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하될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나아져야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에릭센의 부진 또는 에릭센이 이전과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손흥민은 오늘의 경기에서는 사실 뭐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대가 주어지진 않았고 몇 번은 약간 실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번은 또 전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뭐 끊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적은 시간 동안에 손흥민을 평가하기는 좀 뭐 너무 많지 않았다. 물론 이제 손흥민의 한 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뭐 토트넘도 부진했죠. 그리고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올림피아코스도 두 골 얻어맞은 이후에 얼레벌레 두 골 얻어맞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꽤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수비 라인에서 흔들리지 않았었고요. 박스 안쪽에 볼 들어왔을 때 앞에서 제대로 맨투맨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막아줬었고 특히나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걸리고 해리케인이 골대 맞춘 것도 라인을 잘 맞추면서 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손흥민을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어줬거든요. 빠지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할 만하다. 역시 올림피아 코스의 홈은 선수들도 집중하게 만든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조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네는 알았다고 쳐요. 네. 결국 토트넘과 올림피아코스와 즈베지다와의 그 싸움인데 그렇죠. 만약에 물론 이것도 솔직히 희박한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처럼 지난 시즌 리버풀이 즈베지다 원정에서 망쳐가지고 16강 굉장히 어렵게 올라갔거든요. 꼬였죠. 네. 만약에 토트넘이 이 상황에서 다른 원정, 지베지다 원정을 망친다. 그러면 홈에서 열리는 두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삐끗한다고 하면 그것도 삐끗이 무승부입니다. 하면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력이 빠르게 좀 올라와줘야 이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고 좀 이게 체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손흥민이 토트넘한테서 활약을 하는 걸 우린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는 건 별로야. 아프리카에서 기껏 챔스 따는데 손흥민이 조별리그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저희가 더 손흥민이 올라갈 때부터 응원을 해야죠. 아무튼 2대2란 우리는 손흥민을 응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기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2대2가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베스트가 아니었으니까 라는 생각이지만 너무 들쭉날쭉한 경기력 토트넘 리그에 돌아와서도 걱정이 된다. 그리고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에릭슨에 대한 폼 좀 올라와줘야 된다. 의욕 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